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 특파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 특파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인스타 다이렉트를 보내주셨는데, 넥라인이 너무 넓어서 이쁘게 입질 못하겠어요, 혹시 수선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아주 만족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또 넓은 늘어난 넥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티로 수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넥라인이 이렇게 엄청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는데요, 이 넥라인을 아주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가 아는 방법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대테이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레탄 실로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골고무줄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골고무줄, 다대테이프, 물풀 세 가지가 다 없어갖고 이 우레탄 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제가 다이소에서 옛날에 1,000원인가 구입을 했었어요. 이 실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실과 바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바늘에 이 실을 끼워줍니다. 이 실의 길이는 목을 9번 정도 감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잘라줬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닥을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매듭을 제가 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손가락에 돌돌돌돌돌 감아줘요. 그런 다음에 코딱지를 비비듯이 겁나 비벼주면서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줄게요. 티셔츠 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짝 눌러주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으로 실을 넣어서 공간을 타고 쭉 둘러줄 건데요, 저는 바늘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부분으로 넣을게요. 어차피 이게 바늘이 들어가고요, 뾰족한 부분으로 넣으면 자꾸 이게 뾰족하니까 막 옷에 튀어나와갖고 손이 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늘을 뒷부분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슉슉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뒤로 슉슉 하다가 바늘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튀어나오더라도 그냥 다시 이렇게 넣어갖고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처음에 넣은 요 길로 돌아오잖아요. 요쪽으로 다시 바늘을 빼줍니다. 너무 막 잡아당기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박아시면서, 저는 한 요 정도 잡아당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실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실이 나와갖고 목이 좀 까슬까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잘라갖고 옷 안으로 넣어줄게요. 바늘 뒷부분으로 옷 안으로 쑥쑥 밀어넣어 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넥 부분을 살짝 한번 줄여봤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글쪼글해진 티셔츠의 목 부분을 살짝 줄여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아주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잘 된 것 같나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한 요거는 빼버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고! 그냥 여기 시보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갖고 여기를 바느질을 해주는 건데요, 접을 때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접으면 뭔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어깨 라인에 선이 있는데, 이렇게 어깨 라인에 가깝게 해서 요길로 바느질을 해주는 게 아주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 근데 이게 티가 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쪽만 이렇게 접어서 해도 되지만 많이 늘어났다 하면 이렇게 두 쪽 다 접어서 해도 됩니다.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꿰매줬고요, 다 꿰맸으면 매듭을 지어서 실을 잘라내주면 됩니다.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두 쪽 다 완성을 해줬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입어볼게요. 짜잔! 바느질한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라인에 맞춰갖고 요거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앞에 있으면 조금 네 그렇거든요. 괜찮나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팁 같은 경우에는 꼭 목이 늘어난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목이 늘어날까봐 걱정이 되는 새 티셔츠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목 늘어나는 게 좀 덜해지니까 그렇게 미리 살짝 이렇게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레탄 실 말고도 이제 골고무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안에 넣어서 둘러도 되게 괜찮거든요.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목이 늘어나서 후질후질 보여갖고 밖에 입고 나가기가 좀 그래 하는 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티셔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우레탄 실도 1,000원이면 살 수가 있으니까 재미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실과 바늘이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